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환자 주로 이제 자폐성 장애를 치료 중인 환자의 보호자들이 항상 걱정을 해요. 우리 애가 지적 장애까지 같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아이가 인지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지적 장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 안타까운 거죠. 자폐도 고치기 어려운데 지적 장애까지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갖다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고 이 애가 지적 장애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설명을 하는데 아유, 이게 설명하기 힘들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구별하는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목을 읽기 따랐어요. 지적 장애성 자폐인지 순수 자폐인지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폐 안에는 순수하게 자폐 현상만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장애하고 같이 자폐가 결합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순수한 자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지적 장애까지 같이 있는 건지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구별이 현대의학에서는 잘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는 게 어려서는 못해요. 커서 그 자폐성 지적 장애를 진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대체로 만 3세가 넘으면 되게 정확성 있게 어느 정도 진단을 할수 있고요. 물론 능숙한 분들은 그 이전에도 합니다. 6개월, 7개월, 8개월 이때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만 3세가 넘으면은 뭐 어쨌든 도구들이 많으니까 할수 있고요. 지적 장애 같은 경우는 지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그 확인이 가능한 연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만 5세 이상이 돼야 5세, 6세, 7세 이렇게 되어야 정확한 진단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나이를 먹기 이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오늘 다룰 주제는 어린 경우에 즉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이들한테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자폐에서도 그래서 이제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순수 자폐와 지적 장애성 자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차이를 알수 있으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진단상의 혼란 지금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현대의학이 이걸 갖다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구별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두 개를 혼재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두개 질환은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 장애는 원래 별개의 질환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질환인데 공존 경향이 있어서 이제 구별이 모호하죠. 자폐성 장애는 순수한 자폐 장애 그리고 지적 장애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플러스되어 있는 자폐성 장애로 구별을 할수 있어요. 이거 편의상 구별 안 되면. 왜두 개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냐면 지적 장애는 기능 개선은 가능하지만 정상 수준으로의 회복은 불가능해요. 기능 개선이라는 건 우선 애가 옷을 입는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학교 갈때 인사를 한다든지 즉 생활상의 어떤 기술을 갖다 습득시키는 그런 기능 개선을 갖다 적응시키는 훈련적 치료들은 가능해요. 그럼 배워서 조금씩 기능을 늘려갈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어떤 경우 자폐성 장애보다도 더 나은 아이들 경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지만 정상 수준의 회복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치료에는 매우 불량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적 장애는 치료해도 지적 장애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지적 장애는 경계성 장애가 된다든지 약간의 호전은 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한 정상 수준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 자폐성 장애는 치료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정상인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여러 가지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고 저의 치료 현장에서도 이것을 계속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자폐를 치료해서 정상이 되는 애를 또 수없이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폐성 장애는 적절한 치료가 진행될 경우 예후가 매우 양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시면 부모님들이 막 낙심을 하지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면 이게 치료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그다지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적 장애 현상이 끼어 있으면 조금 낙심을 할 만해요. 이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아이 되면 치료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순수하게 자폐성 장애만 있다 그러면 목표를 정상 범위로까지 목표를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가 혼재되어 있는 애다, 혼합되어 있는 애다. 그럼 목표가 사실 다운됩니다. 정상 범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폐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기능을 회복하는 정도의 목표를 갖고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가 자폐는 자폐인데 했을 때 지적장애가 결합이 되어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자폐현상만 있는 아이인지 이 두 개를 구별해 보는 걸 따라서 아이가 정상아동으로 될 것을 갖다 목표로 치료에 매진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 개선을 갖다가 될 아이로 목표를 잡고 치료할 것인지를 갖다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 지적장애성 자폐하고 순수자폐하고 구별하는 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이 구별. 이거 잘못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지적장애성 자폐와 자폐성장애의 구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이 짧아서 그렇겠네요. 오타가 됐네요. 어쨌든 지적장애가 있는 자폐하고 순수한 자폐하고의 구별. 첫 번째는 퇴행 현상이 있었는지 확인하라. 그러니까 아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퇴행 현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 곡선을 제가 여러 번 이제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 검은 게 정상 발달 곡선이고요. 파란 게 발달 지연, 약간 느리지만 정상으로 가는 곡선이에요. 근데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순수한 지적장애는 요 빨간 게 지적장애의 발달장애 곡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점점 정상이 나고 멀어집니다. 이 곡선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간격 자체가 간격이 일부죠. 간격이 점점 이게 넓어지는 현상을 보이죠. 간격 자체가 이걸 연장하면 계속 이렇게 갈 테니까 이게 더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격이 벌어진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 정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런 지적장애 곡선은 뭐냐면 한 번도 늦어진 적이 없어요. 조금씩은 계속 나아지고 있잖아요. 빨간 거를 보면 계속 나아는 지고 있거든요. 조금씩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노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자폐성 장애 곡선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곡선은 뭐냐? 올라가다가 애가 이 빨간 거는 애시당초부터 느린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느려갖고 계속 느리게 조금씩 가는데 이 파라고 노란 걸로 칠한 거 보면 조금씩 느리지만 정상 발달을 해요. 속도가 정상 발달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발달이 멈춰요. 정체가 되죠. 이게 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많이 나타나요. 돌 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돌 때부터 애가 제자리 걸음이에요. 하다 보면 정체가 되다가 이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 보면 뭐예요? 이게 퇴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쯤부터 애가 점점 늦어지더니 하던 것도 안 해요. 엄마하고 맘마하고 옹알이 하던 애가 옹알이가 없어졌다든지 눈맞춤 하던 애가 눈맞춤이 사라졌다든지 이렇게 정체를 넘어서 퇴행하는 퇴행 곡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폐성 장애의 아주 독특한 발달 곡선입니다. 퇴행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퇴행 현상. 그러니까 한 번도 퇴행 없이 계속 조금씩 계속 발달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지적장애가 베이스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지적장애가 베이스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아예 애초부터 느려갖고 조금씩 발달하는 애들은 순수한 자폐성장애는 정상 발달하다가 정체되고 퇴행하는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자폐성 장애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통 태어나서 한 돌반 두 돌 때까지 보여줬던 발달 그래프를 갖다 기억을 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시면 퇴행 현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서 이 아이가 순수한 자폐인지 지적 장애가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으로 확인해요. 자, 두 번째로는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의 구별 방법은 이거죠. 이것도 좀 용어 잘못됐어요. 다시 수정해 드릴게요. 지적장애가 있는 자폐와 순수자폐의 구별 방법 두 가지요. 생후 3개월부터 조기 퇴행이 진행되는 경우에요. 요게 이제 제가 환자분한테 많이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24개월 동안 이루어진 눈맞춤의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파란 게, 요게 정상 발달을 하는 아이들의 눈맞춤 곡선이에요. 보통 이 앞에 2개월인데 2개월일 때 40% 정도의 눈맞춤을 하다가
6, 7개월경 해갖고 한 48%, 49% 정도 눈 맞춤을 해요. 그래서 보통 생후 6, 7개월부터 정상적인 눈 맞춤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빨간 게 이게 그 자폐성 장애 애들의 그 눈 맞춤 곡선이에요. 이거. 요게 뭐냐면 이 생후 한 2개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해요. 일반 애들보다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저 이게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갑니다. 떨어지다가 보통 6, 7개월, 7, 8개월 정도를 갖다 기점을 해서 정상 발달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져 갖고 발달 갖다 쭉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진 게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퇴행의 일반적 패턴이기 때문에 이때 자세히 보면 뭐냐면 6, 7개월은 이미 눈 맞춤이 이루어지고요. 이미 사회적 미소가 만들어지고요. 애가 간단한 까꿍한 우리든지 엄마가 어떤 반응하면 애착적인 반응들을 충분히 해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부모하고 상호작용이 충분히 아주 애정 넘치게 시도될 때쯤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들이 기하면 애가 눈 맞춤을 옛날에 괜찮았어요. 애가 나하고 좀 상호작용했어요. 이런 기억이 되게 뚜렷합니다. 이게 자폐성 장애의 퇴행 곡선인데 지적 장애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조기 퇴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밑에 빨간 곡선 여기 밑에 있는 이 곡선이 굉장히 빠르게 퇴행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곡선을 보면 보통 크로스 즉 정상과 아이들과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이 3개월 시점이에요. 3개월 시점. 3개월 시점 정도가 됐을 때 이미 아이가 그 정상 발달 애들보다 더 빠른 밑으로 퇴행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여러 가지로 통계를 내본 결과는 이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가 같이 결합된 애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들의 이제 기억에서는 뭐냐면 애가 퇴행을 하기도 할 수 있지만 애초부터 느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느렸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눈맞춤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경우들은. 눈맞춤이 애가 잘했다라는 눈맞춤을 통해서 사회적 미소를 보였다든지 눈맞춤을 통해서 애가 감정교류를 초보적으로 이겼다는 경험 자체가 없어요. 애초에 눈맞춤 자체가 아예 없었던 아이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조기 3개월 전부터 생후 3개월 전부터 조기의 퇴행이 진행된 경우들, 그래서 눈맞춤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건 지적장애 자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경우들.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적장애성 자폐하고 자폐성 순수한 자폐성 장애 구별 세 가지. 세 번째는 자폐증 초기 치료에 실패한 경우예요. 요 세 가지를 항목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퇴행이 고착되면 지적장애로 진행되며 나타나는 현상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퇴행이 쭉 이루어지는데 퇴행이 뇌의 밑에서부터 이루어져요. 뇌의 밑에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뇌의 밑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여러 분 정도인데 여기 뇌관 감각 이상부터 손상이 가기 시작해갖고 뇌관 밑에서 여기 변형기부터 해갖고 나중에 대뇌 피질까지 가요. 지적장애가 만들어진 건 이 대뇌 피질에서의 손상이 진행됐을 때거든요. 이 감각장애부터 이렇게 번져가면서 손상이 만들어지고 손상이 완성됐을 때 지적장애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막 퇴행할 때 이 초기에 뇌관이나 이 변형계 정도의 손상에서 치료가 완성이 되면 대뇌 자체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후에 굉장히 지능이 높은 아이들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초기 치료에 실패를 해버리고 이 대뇌 피질 손상까지 진행돼 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가 지적 장애로 되는 거죠.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퇴행을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퇴행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지적 장애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장애도 가고 그것이 지적 장애도 넘어서 나면 나중에 간질이나 뇌전증 환자로 경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 아직 초기야, 퇴행 초기야. 그럼 아직 지적 장애까지 가진 않았어. 근데 상당한 퇴행을 했어. 그럼 지적 장애까지 고착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뭘로 볼 수 있냐면 관심과 놀이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가지만 하고 노는 거죠. 두 번째는 계속 멍한 상태로 자기 몰입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해서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있다면 이거는 대뇌 피질의 손상이 이미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죠. 저희들이 이제 치료하면
눈맞춤이 안 되는 애들은 나이를 먹어서 해도 눈맞춤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에 보면 최근에는 저희들이 20살 넘어서 30살 넘은 경우도 30살 넘은 잡혀도 눈맞춤이 안 되는 사람 성인 잡혀도 한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치료하면 눈맞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눈맞춤이 된다, 뭐 이렇게 촉감 추구나 감각 추구했다라는 이런 감각 조절은 나중에도 좀 돼요. 감각 조절 기능이 개선이 된 다음에 대뇌 피질 장애가 고착 현상이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면 치료 후에 눈맞춤이 잘 이루어졌는데도 사람과 상호작용, 엄마한테 애착 현상도 보여져요.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갖다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런데 대뇌 피질의 장애 현상, 뭐냐면 관심과 놀이는 협소 안 되고 계속 하던 놀이만 하고 몰입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감각은 회복되지만, 즉 이 밑에 뇌간 부위나 변형계 쪽은 회복이 되지만 대뇌 피질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통해서 눈맞춤을 하는데 아예 놀이가 단순 놀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는 지적장애로 인해서 뇌손상으로 인해서 지적장애까지 진행이 됐다고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게 놀이 확정과 몰입 상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게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만 7세 정도예요. 만 7세가 넘도록 놀이의 확장과 몰입 개선이 실패한 경우들은, 이 경우들은 지적장애가 이미 진행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3살, 4살 아이가 한 가지만 하고 논다, 그러면서 자폐 현상을 보인다, 즉 놀이 확장과 안 되고 뭔가 몰입만 해서 논다, 3살, 4살, 5살, 6살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갖고 감각을 회복시켰을 때 애가 놀이 확장과 몰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 7세가 넘으면 이게 퇴행 자체가 대뇌 피질까지 다 번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요. 예. 그런 경우에 만 7세가 넘었을 때 놀이 확장과 몰입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자폐가 퇴행이 진행돼서 고착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주제, 자폐는 자폐인데 순수한 자폐인지 아니면 지적장애성 자폐인지 두 가지를 구별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점에서 얘기했어요. 다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이게 초기 발달 시기, 즉 두 돌 이전에 퇴행이나 정체 현상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아이가 퇴행이 있었다면 조기 퇴행을 했는지 아니면 생후 7개월, 8개월 내면 돌 전후로 퇴행을 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 퇴행이 없었다면 지적장애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예 애시당초 조기 퇴행을 한 거라면 이것도 역시 지적장애를 의심해 봐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아이가 자폐성 장애가 맞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만 7세가 넘는다든지 그래서 대뇌 피질의 손상까지 만들어진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지적장애까지 진행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 자체가 상당히 제한된 목표로 축소시켜야 되고 정상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